안녕하십니까. 부동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께서 그래서 학습 교재를 질문하십니다. 뭐를 선택해야 되냐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교재 가끔가다 이제 물어보시는데 어떤 교재 쓰시냐고. 그 답변을 유형별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 시작하는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학기 시초도 그렇고 공부를 안 하다가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교과서를 한 번쯤 다 정독하게 해야 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는 교과서로 시작하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기출 문제집, 유형 문제집, 기출 문제집, 심화 문제집, 실전 문제집 이렇게 푼 다음에 마무리는 교과서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과서 교재를 선택하기 전에 이제 교과서 읽어보고요. 이 교과서를 설명한 출판사가 자습서죠. 교과서를 그대로 설명한 출판사. 그래서 교과서는 학교에서 보고 자습서는 집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력 양상을 위한 기본 영어 기본 문법책, 수학의 기본서. 교과서랑 좀 다릅니다. 문법책 그 다음에 수학 기본서. 예를 들어서 기본서는 정석이 될수 있고, 그죠? 정석이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정석을 교과서로 쓰기도 하지만 학교 교과서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서는 교과서를 보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하거나 정리할 방향성에 따라서 교과서를 보고 그 교과서를 보고 이해한 수준에 따라서 공부하거나 정리할 방향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선택합니다. 보통은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자기주도를 하는 경우에 80% 정도 모르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고요. 선생님이 있는 경우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60%에서 그죠? 80%, 60%에서 80%를 틀리는 그 문제를. 왜냐면 20% 정도는 선생님 능력으로 더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수업하는 교사님께서 물어보세요. 수업에 필요한 교재. 그렇죠? 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일반적으로 그냥 알려진 유명한 책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한 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유명한 책을 쓰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유명한 책을 안 쓰면 학부모님께서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명한 책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강의 상황과 시간, 학생의 상태, 한 권을 나갈 수 있는 학생은 한 권만 나가면 되는데, 두세 권을 동시에 나가도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 그렇죠? 유명한 책과 부교재와, 그렇죠? 본인이 만든 강의 교재를 쓸수 있는데 부교재와 그 다음에 기타 심화 부재, 과제용 교재 이런 것들까지 같이 선택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재 자체가 선생님의 프로그램으로 부교재를 짜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신의 수업 형태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재의 선택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까를 먼저 확정을 해야 그 확정에 따라서 교재를 쉽게 구할 수 있지. 교재를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러면 본인이 불편함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어떤 교재도 전체 학생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강사가 상황에 따라서 편집해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사거나, 문제가 나오는 특정 사이트랑 계약을 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본적인 상황과 차별적인 상황을 둘다 충족할 수 있는 교재를 구해야 합니다. 원리에 충실하거나, 유형에 충실하거나, 단계별 수업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숙제가 좋거나, 이렇게 자신의 수업 성향에 맞는 수업 성향을 확정시키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학생에게 책을 구입해주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 대별 참고서나 문제집의 난이도가 다 있는데 인터넷만 검색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서점에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몇 등급 정도 아이들이 잘 푸는 문제집.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 또 일정 부분 서점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구입 전에 학생이 이전에 보았던 참고서나 문제집을 이제 확인하고 평가를 들은 다음에 이것보다 좀더 어려운 거, 좀더 쉬운 거, 아니면 이 평가에 따라서 좀 변화시키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역시 학생의 역량에 따라 권장을 해야 되고요. 보통 교재를 완료할 즈음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 프리하는 다른 친구들의 책을 보고 다 훑어본 다음에, 훑어본 다음에, 아, 나도 이 책 사줘서요. 하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그죠? 학생들의 평도 들어보시고, 그죠? 그래서 네가 책 제목을 구해와라 한 다음에 이 책 제목을 가지고 사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해 주시든지요. 자, 편집판 학원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생, 뭐 파는 학원도 있지만 뭐 학생들의 수업 진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강사 강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합니다. 따라서 뭐 특정 부분에 심화는 뭐 개인이 좀 찾아야 되는데, 그쵸? 뭐 네이버의 기출비라든가 아니면 수만이라든가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출비, 수만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구글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공짜로 볼 수 있는 이제 재료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수업에 추가로 정리할 책자. 근데 이제 공짜로 보는 것과 아닌 것은 그 문제를 정선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답이나,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료를 볼 때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건 해설이 있는 것만 찾으세요. 해설이 있는 것. 해설이 있는 것은 무조건 그 뭐냐 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없는 것은 좀 빼시고 해설이 있는 것들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원 수업에서 추가로 정리할 부분 책자에서 제외하고 만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 책자에 부교재가 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형 뭐 프랜차이즈의 뭐 일반 참고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계별로 쪼개놔서 그걸 다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편집한 교재를 구했을 때는 해설이 있는 거를 사용해라. 인터넷도 그렇고. 자, 다음에는요. 자, 어쨌든 이 교재를 구하니까 교과서에 대한 인식, 활용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용인데요. 교과서를 수업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교육방송도 그렇죠. 교육방송 EBS 교재도 수업용으로 사용합니다. 요새는 고3들 경우에. 자, 학원 수업이나 방송 강의 진도용 교재도 있습니다. 학원 수업 교재도 교과서고 방송 강의 진도용 교재도 교과서가 될 수 있겠죠. 요즘 아이들한테. 근데 보통 그쵸? 검정 교과서는 뭐 내용이 적고 기초만 들어갔으니까 출발용, 그 다음에 요약 정리용, 마무리용으로만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믿지 마시라는 거죠. 수업의 근간과 학습에서의 뭐 투자 가장 많은 시간은 아니겠네요. 책임이 크세요. 그래서 수업 중에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때 수업 중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꼭 필수해서 아이들한테 여태까지 300개 정도 찍었는데 딱 하나만 보라면 수업 잘 듣는 법 이거 들으라고. 학교 수업 잘 듣는 법 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자, 활용할지 어떻게 정리할지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될지를 학습 효율이 좌우하니까 뭐 찾아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출판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도 그렇고 수학이 A 출판사가 있고 B 출판사가 있고 C 출판사가 있는데, 5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 출판사 풀고 그 다음 교과서로 B 출판사를 사서 풀고 C 출판사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A, B, C의 기초를 저절로 다닐 수 있고 자습용이나 숙제용으로 참 좋습니다. 다른 출판사의 수학 교과서 염두에 두셔서, 그쵸? 교과서를 숙제용으로 문제가 편하고 쉽고 읽어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 교과서를 탄탄히 한 다음에 유형 문제집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사탐 같은 경우에도 A 출판사의 국사책과 B 출판사의 국사책, C 출판사를 이렇게 보면 한 개만 봐갖고 지루한 감.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5번 이상 봤다면 이거 다섯 번 보면 서술하는 방식이나 글자의 위치, 그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죠. 지루하지 않게 반복해서. 교과서는 구입해두고 싸요. 싸고 그래도 볼만해요. 공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잡는 데는 참 교과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참고서. 참고서는 이제 교과서를 해석해놓은 그대로 교과서 내용이 있고 그걸 추가로 조금 보충 설명한 자습서가 있고
이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자습서하고 저 이 교과서를 그대로 내는 자습서에 이 연결된 평가 문제집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마다 평가 문제집 자습서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만 그건 내용이 엄청 내용이 90%고 문제가 10%면 이 평가 문제집은 내용이 5%고 뭐 문제가 95%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짬뽕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참고서 검정 교과서 과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은 출판사별로 나오는데 이렇게 참고서는 이렇게 몇 개의 출판사가 함께 그러니까 다 교과서 여러 가지 지문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천재나 신사고나 비상에 나오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통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서하고 자습서의 차이는 이렇게 한 개의 출판사만 있으면 자습서고 스스로 자습하게 여러 개의 출판사가 있으면 참고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많은 설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쵸? 설명이 많아요. 근데 이제 취약한 과목은 참고서에서 설명하는 교과서의 교재나 이용 방법을 뭐 정독하고 참고서를 활용하는 방법 하고 요거를 갖다가 모의고사용 내신도 있지만 모의고사용으로 공부할 때 많이 필요가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권합니다. 참고서 그 교사용을 구해서 참고서를 구해서 교사용은 답이 더 많이 써 있습니다. 그 신문의 뜻을 쭉쭉 읽어나가라고 통독하시라고 그래서 찾고 통독하시고 읽어보다 보면 기본 실력 바탕 쌓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집이죠.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자습서는 평가 문제집이라겠죠. 자습서에 딸린 거는 평가 문제집이고 그 다음에 있는 문제집이 유형 문제집 A, B, C, D 해갖고 단계로 나눠지는 거 뭐 단계 문제집 유형 문제집과 단계 문제집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기출 문제만 모아는 거 섞이기도 하지만 유형과 기출 뭐 섞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평가 문제집은 그 교과서만 이 유형과 단계부터는 이제 참고 계열 문제집이고 기출 문제집은 뭐 인터넷에도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문제집도 있고 더 힘들면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시대회 문제집 여기까지도 있죠. 경시대회형 자, 수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먼저 기출문제를 사야죠. 기출문제 수능에서 수능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교육방송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그 해에 나온 실전 문제집 풀고 실전 변형 문제 풀고 그 네 개만 해도 충분할 텐데요. 기출문제, 평가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기출문제 풀고 평가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실전문제 푸는데 교육방송 교재 풀고 실전문제 풀고 나머지 뭐 사설을 풀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았을 때 사설 풀고 그죠? 사설 풀고 자 사설 모의고사 모음집은 시간이 남으면 다 완벽하게 이걸 다 끝낸 다음에 그걸 끝내기 전에 하면 유형이 흐트러집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방송 책자 보면 되고요. 그럼 실전 문제 풀으셔야 됩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문제집 난이도 순서 확인하시고 직접 문제를 확인하고 뭐 골라야 되죠. 80% 시간 풀 때 친구 거 빌려서 복사해서 풀어보고 아니면 친구 거 푸는 거 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집 자,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요 실력 확립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뭐 정석이나 정석 시리즈 아니면 성문영어 영어 시리즈 아니면 마더텅 시리즈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데 10번 이상 봐야 되는 것 학습 진도와 상관없이 뭐 근데 상관도가 높을수록 유익하겠죠. 학습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풀어주는 게 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력 확립을 위해서 근데 이건 집중적으로 방학 중에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방학 중에 하든지 휴일이 제가 이제 시간이 됐죠. 학교 수업 시간 주 평일, 평주, 일반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 세 개 중에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실력 확립을 위한 그러니까 기본서
기본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 자, 학원 교재는 시중 교재를 뭐 종합 편집해서 만들죠. 편저자, 이제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노하우, 자신의 노하우로 저희도 노하우로 공개를 안 하죠. 이제 동아생은 왜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하냐면요, 공개를 하면 또 발전합니다. 이거보다 더 발전해야죠. 멈출 수가 없죠. 특수한 시험이나 목표에 따라서 뭐 한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여러 개를 보기도 합니다. 자, 학원 편철 교재가 있어요. 학교 셈의 경우에 뭐 자신이 편저한 교재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선물로 이런 경우 교재를 교과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과서. 왜? 교과서를 쓰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포함한 이 학교 셈의 편철 교재는 교과서다. 뭐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부교재가 되어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편집 교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충을 나머지를 해야 내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는 학교나 뭐 학원에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과제나 혹은 심화 보충 자료로 쓰거든요. 근데 이 프린트를 주는 이유는 이 프린트에서 출제, 시험 내고 싶은 핵심 요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적인 교재고, 그저 떨어져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프린트를 과목별로 모으거나 클리어 파일로 모아둬야 되죠. 그리고 시험 전에는 완전히 암기하는데, 이렇게 프린트 있으면 이걸 복사해놔요, 또. 따로 보관도 하지만. 복사를 한 것을 요 부분을 그 화이트로 지워서 암기했는지 확인하고 이걸 다시 써보는 이런 과정까지 겪으면, 프린트를, 학원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스스로 해보시면 굉장히 암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정리 노트는 학생이 핵심 견해와 오답 정리, 학교 수업을 쓰기 때문에 시험에 보고죠. 힌트에 보고. 성적 향상에서는 최고 교재죠. 그쵸. 그러니까 교과서를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교과서. 아니면, 선생님의 스타일을 요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에서 다른 교재를 만들기 위한, 노트 정리한 거를 나중에 최고의 노트 정리를 더 조금 추가해서 일반적인 걸 플러스 알파로 쓰면 교과서나 아니면 교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 교재를 추가로 정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답까지 여기다가 오답 틀린 것까지 누적하고 요점 정리도 누적하고 참고 자료도 누적하고 학교 프린트도 누적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반복해서 반복 누적하고 읽어보면 그죠? 성적 향상의 척도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교과서의 종류들 알아봤고요. 일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일부러 설명드려요. 왜냐면 공부법을 진짜 궁금해하고 구체적으로 나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이걸 봤을 때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해되시기를 바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설의 교재, 이렇게 교재를 구입하면 교재값은 해설값입니다. 근데 교재에 나온 문제들은 인터넷에서 떠돌아요. 근데 해설은 과외 노하우예요. 학습의 노하우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해설을 정독하셔야 돼요. 해설이 두꺼울수록 정성 들여서 만든 책이에요. 해설이 둘 다 두꺼우면 뭐 내가 보고 싶은 편집 스타일이나 해설 방향, 해설 방향이나 해설 방향이 첫째고 그 다음에 편집이죠. 문제 수집? 뭐 그런 거 해설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설을 많이 달았다는 것은 뭐 유형을 정선해갖고 연구해갖고 만들었다는 거니까 해설의 두께를 보고 사시면 됩니다. 참고서든 문제집이든 유사한 문제나 특정 부분을 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문제지가 있으면 A파트를 펴요. 똑같은 파트. 그래서 이 해설을 비교해보세요. 그런데 해설을 딱 비교해보면 문제 같이 딱 판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만 비교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목차의 서문을 보면 책값 다 하는 겁니다. 서문. 목차와 서문. 목차를 암기하면 책값 다 하는 것이고, 서문을 읽으면서 책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저자의 의도를 보고, 목차를 암기했다면 책값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풀어도.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읽어서 세부 목차 하면 이제 남는 거죠. 세부 목차 만들고 추가 심화 공부하고. 그래서 동양쌤이 이제 그 목차 공부법 해갖고 유튜브에 찍었거든요. 추가해서 올렸는데 이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셔야 돼요. 책 전체를 살펴보면서
책이 내가 예상한 얼마의 기간이, 목차법에 나오지만, 목차에다가 1, 2, 3에다가 여기 공부할 장소랑 시간을 써놓은. 장소와 시간. 시간과 장소, 시장. 시장에서 공부할 건 아닌데, 시장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써놓으면 총 공부할 필요한 시간이 나오죠. 그럼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시작할 때, 이 문제집을 시작할 때 내가 모의고사가 53점이 있는데, 이 문제집이 끝나고 몇 점이 맞았는지도 나중에 뭐 64점 맞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서 전체 대략적인 시간을 예상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나중에 계획, 학습 계획을 균형 있게 짤 수가 있습니다. 책 구입에 따라서. 자, 교과서는 무조건 잘 이렇게 나왔네요. 짧은 시간에 전체를 볼 수 있어요. 흐름을. 기억을 되살리는 데도 참 좋아요. 기초를 잡는데 마무리 정리하는데 기억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살리는데 이 세 가지에 참 좋아요. 마무리. 시작과 끝, 중간중간에 기억 되살림. 그죠? 이건 시작, 이건 끝, 중간중간. 자, 기초적으로 교과서를 찾아서 공부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서를 먼저 공부하면 이게 시간이 더 걸려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를 다 해버리면 이 자습서에 이게 80%인데 이걸 열심히 읽으면 교과서 이제 참고서의 70%가 끝나요. 그럼 나머지만 하면 되죠. 그러면 문제집을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시간이나 이 시간을 치면 이거를 하고 이걸 두 동시에 하는 것보다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교과서 학습을 통해서 참고서 학습의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두 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한 권 하는 거랑 유사한 시간이 나옵니다. 교과서 다음은 뭐 다양한 책을 비교하면서 기본서를 정해야죠. 먼저 기본서. 교과서를 먼저 학습하면 뭐 관련 책자의 내용 일정 수준으로 알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과서를 본 다음에 다양한 책에서 기본서를 선정해야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정하는 걸 해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센 같은 단계가 있는 것들 아니면 개념원리처럼 개념을 하면서 쭉쭉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센과 개념원리와 뭐 정석 뭐 수학적으로 했을 때 이 성향에 따라서 이걸 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고난도인데 다음번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학생 성향에 따라서 어떤 문제지 어떤 거는 피해야 되는지 뭐 성향에 따라서 잘하는 것도 또 다를 수도 있지만 피해야 되는 건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본서는 그 자신이 가고 교과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되면 이제 교과서를 다 보면 교과서를 안 보고 거의 이제 기본서를 보게 되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그죠 여러 번 그러니까 20번 이상 나는 이건 보겠다 후회 없이 라는 걸 결정을 해야겠죠. 자 문제집은 뭐 중복된 결함은 다른 참고서 뭐 문제집에 찾아보면 안 나와요. 뭐. 참고서에서 심화돼서 참고서 의외로 그 심화 자료 보충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봐야만이 이 문제집에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서를 여러 번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집을 풀고 그렇죠? 반복해서 오류가 나는 부분은 꼭 참고서에다 찾아봐야죠.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 넘어가죠. 많이 팔리고 많이 보는 거 선택하면 후회는 안 하겠죠. 일평탄은 치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마지막 장에 뭐 어느 정도 인쇄했는지 나오죠. 이제 뭐 많이 수업하는 책도 수업하는 이유가 있죠. 자 그냥 다른 학생이 공부하는 부분 나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이 개인적인 차로 나요. 왜 그러냐 부족한 부분이 현재 학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의 학년, 뭐 중2면, 뭐 중3이면 이 과거의 학년, 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리도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오류하는 걸 찾아갖고 이게 거꾸로 내려가서 이 부분 다 해결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 뭐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옛날 남아있던 책자 확인하면 되는데 아니면 인터넷에서 요점 정리를 찾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 도서 찾아서 확인해야 되죠. 특히 뭐 이런 경우세요.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A 질문, 뭐 B2 영법을 알려주세요. 준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 경우에 자료가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준동사,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뭐 B2 영법, 뭐 지식인에도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게 다 출력해갖고 모아놓고 확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이제 정리 노트, 정리 파일도 있어야죠. 이 노트가 자신의 발전을 시작하는, 이제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모아놨다가 방학 동안에 이렇게 기본서를 정해서 여기다가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확인해두면 이걸 이제 버려도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요약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뭐 책을 살 때는 두세 권은 당연히 비교를 하시겠죠. 판단 기준 순위 복잡해지면 유사한 두세 권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그죠? 보이는 부분을 찾아서 빼고 덜 아쉬운 걸 선택하면 되겠죠. 뭐 문제풀이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자, 다음에는 학습 계획에 맞는 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학습 계획에. 그렇죠? 이게 학습 계획을 짜실 때 첫 권, 수학책이나 영어책, 새학기 시작하는 최대한 얇은 걸로 하세요. 최대한. 그래야 최대한 기초로 확 불을 풀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얇은 걸로 해서 발동을 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시기별로 얼마큼 시간에 따라서 시간 안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좀 계획이 뭉개져요. 책 때문에 책의 중지를 끌려서 계획을 짜지 말고 내가 일정 부분 계획을 짠 다음에 한 30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문제집을 찾아야겠다 이때까지 그럼 그 학습에 맞는 책을 찾아보시는 게 좋죠. 그럼 책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하면 항상 부담되잖아요. 책 쌓는 부담감만 늘어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을 짜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학습 계획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려면 학습 누적부를 쓰라고 했고 학습 누적부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뭐 60분 동안 30문제를 풀었고 그래서 3개를 틀렸으면 아 나는 이렇게 60분 동안 30문제씩 풀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300문제의 거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주 동안에 이만큼 10시간을 확보해서 10시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지 찾아보자 해서 가봤더니 한 15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여기에서 요 정도 시간을 더 확보해서 요거까지는 좀 끝내자. 그래야 나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하고 이렇게 짜나가는 거죠. 이 계획표를 보고 본인의 능력을 안다는 전자에서 다양한 책들 서점에 가면 있거든요. 과목의 전반적인 계획 세우고 교재에 투입할 시간 대비 도전할 책자들을 난이도 조별로 자기가 한번 적어서 한번 서점 가면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전체 책자 모르면 선생님에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해서 찾아봐야죠. 근데 그걸 봤을 때 개인별 능력 그렇죠? 개인별로 학습 누적 기록부에서 이걸 얼마나 본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이게 해결할 것이 명확하게 본인의 능력을 체크하고 공부했던 걸 학습 누적해서 공부한 흔적을 쓰는 거예요. 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게 먼저죠. 어쨌든 교재 선택을 망설인다면 그 전에 교재를 보세요. 뭐, 이 해설을 봤는지 다섯 권 이상 봤는지 뭐 교재를 보고 그렇죠? 이 교재의 다음 것, 이 교재에 아쉬웠던 점, 이 교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를 그 목표를 다음 교재에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재는 없습니다. 뭐 성향이나 지식의 수준, 활용 방법에 따라서 자신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있어도 완벽한 교재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편집해서 쓰기도 하고 교사들도 일반적인 교재를 통해서 기본을 세운 다음에는 다양한 교재에서 이 교재에서는 이거, 이 교재에서는 이거, 이 교재에서는 이거 이걸 뽑아갖고 여기다 다 모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이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게 노트 정리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본인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재는 없죠. 자, 성적별로 참고서 선택지 주의사항 잠깐 쉬는데 뭐 화면은 이어서 나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성적별 참고서 선택지 이제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하위권 교재는 뭐 단촐해야 됩니다. 단촐하다는 것은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그좀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나갔다는 성취감을 맛봐야 되고 뭐 기본서가 그냥 참고서야 됩니다.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하나 정도 이렇게 풀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빠른 속도로 했으면 총정리 정도, 한 권 정도, 그죠? 총정리 한 권을 반복해서 계속 요점 정리 20번 밑줄 친 다음에, 20번 밑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게 해야 됩니다. 계속 밑줄 치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 중위권은 교재가 뭐 획일하고 뭐 다양성이 공존하는데, 그죠? 중위권일 경우에 합격 교재보다는 뭐 기본서 하나 정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시작한다. 그죠? 기본서를 반복하고 계속 심화하고 총정리 한 두 번 정도, 뭐 이 정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위권 교재의 유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나와 있는 상위권 교재들이 있는데, 이게 중위권 가는 애들이 상위권 교재를 도전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면 점수 안 오르죠. 기본서가 끝난 학생이라는 의미죠. 그런 심화 학습을 하거나 뭐 선행 진도를 나갈 때 상위권 교재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쵸? 심화할 때 뭐 과목별 논술로 진행하면 좋은데,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자, 수능 교육방송 교재 보는 거 보시면, 이게 수능 교육방송 교재를 공부하는 방법은요, 그냥 먼저 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 보듯이 문제를. 진도 나가면서 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다 풀어요. 시험 보듯이. 그렇게 된 다음에 학교 진도를 나가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기반이나 바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시험 보듯이 꼭 뭐 풀고 시작해라. 하루 나이트를 잡아서 다 풀어서. 그래서 학교 진도를 그 다음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3의 경우에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 나갈 분량이에요. 이렇게. 예,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먼저 학교 이렇게 시험 보듯이 푸는 걸 필수적으로 하신 다음에 학교 진도 나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해설 반드시 명확하게 다 정독해갖고 해설에서 필요한 부분 다 밑줄 쳐서 변형될 수 있는 부분 뽑아놓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고2까지는 기본서를 모두 봐야 되죠. 자, 수능 교재 본인 스스로 뭐 빠르게 풀고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공부하시라고요. 틀린 걸 중심으로. 특정 부분 선택해서 인터넷 보지, 막 동영상 인터넷 무방비로 계속 보지 마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변형 뭐 참고 교재, 교육방송 교재에서 평가원 인증 이렇게 붙은 게 있어요. 그거만 푸세요. 그거만. 시간이 남으면 다 풀기도 하지만 인증된 것만 보고 추가로 변형 문제 뭐 편집한 거 이거 뭐 인터넷에 떠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풀어보는데 상위권이 아니라면 방송 교재하고 인증된 것만 푸시고 기출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평가원 그 다음에 인증자 붙은 교육방송 인증 교육방송 이렇게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전 문제라고 모의고사라고 뭐 사이트 들어가서 각 출판사나 저기 뭐 비상이나 뭐 이런데 뭐 이투스 들어가면 팔거든요. 이런 거 정도만 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교재 관련 능관에서 고위 과정까지 이미 수업해보고 했거나 뭐 살펴봤던 교재들 연관 교재라 하거든요. 그 전에 공부했던 거 정리를 하잖아요. 요점 정리 노트나 이런 걸로. 여기다가 이 교육방송에서 본 거를 추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걸 활용을 해야 교육방송으로 풀었던 것이 자기 중심으로 정리가 되니까 기존 공부한 노트 버리지 말고 거기다 추가로 정리하시게. 그러니까 노트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어떤 거를 써도 이 빈 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로 정리하지. 그러니까 노트 정리 빡빡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노트 정리의 가장 큰 팁은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추가로 정리해라. 5번에서 10번 이상 더 추가로 뭔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넉넉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계별 책자 보시면 중등 학습 책자는 학교 교과서를 암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중등의 팁. 뭐 중고등 내신의 팁은 학교 교과서의 문장, 단원의 문장을 암기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문장 암기 기본입니다. 출판사별 참고서 뭐 꼼꼼히 마스터하고 정리하고 평가 문제집 풀고 그죠? 학교에 재료 제공하는 자료 마스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일정 문장을 지속적으로 뭐 단어 암기를 저는 문장으로 하라고 하는데 항상 지속적으로 암기하고 써보고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니까 적어보시면 이제 계속 적어보시고. 단어장에 있는 문장도 적어보시고 계속 읽고
기본 영문법 뭐 20회 이상 반복하는데 제가 그랬죠. 영문법, 자기 영문법, 나만의 영문법 노트를 만드는 것부터가 영어 공부의 시작이다. 이게 허접하던 잘 만들던 영문 노트, 나만의 영문법 노트를 만드는 게 공부의 시작이죠. 자, 고등학습책자 중등에서 기본 문법을 하게 되면요, 수능 어법 유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구성해서 하나의 별도의 노트로 만드셔야 됩니다. 수능 어법에 자주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꾸준히 암기하고 교육방송, 수능 기출, 평가 문제 이 단어 이제 다 하다 보면 뭐 우선순위 영단어나 뭐 경선식 영단어나 깜빡이 영단어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영단어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유형별로 어법이나 빈칸 추론 문제는 이렇게 글의 구조를 조금 눈에 떠야 되니까 집중해서 뭐 한두 가지 문제죠. 어법이나 빈칸 추론만 나온 책만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종합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공부의 의미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고등 내신의 경우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도 뭐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에서도 내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1 학생들이 착각합니다. 뭐 이제 교과서만 하면 되겠지. 아니죠. 고1에서 고3 과정, 뭐 고2에서 배우나 고2에서 배우나 고3에 배우나 한 번만 배워요. 고등학교 때 수능 볼 때도. 그러니까 고3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까지도 전부 다 고1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등하고 다른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할 때 기출 문제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 이거 능력자죠. 그러면 기출 문제까지 다 풀면 2등급 이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뭐 고2 문제 수준에서 뭐 이렇게 되죠. 공부를 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국어는 고3걸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고1부터. 영어는 고2 이상걸로 하는 거고 수학은 자기 고1거 수준에 맞춰서 심화를 하면서 학년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은 심화된 문제를 맞춰야 내신을 맞고요. 영어는 고1에서 고2 수준에 갑자기 영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2 걸로 해서 수능을 끝까지 3년 동안 대비하는 게 낫고 국어는 고1이나 고2나 고3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3 수준으로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시험 기간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고1 기출 문제 정도만 풀고 기출 문제 고2 때도 기출 문제 정도만 국어 풀고 나머지는 수능 기출 문제 이게 평가원 기출 말하는 거예요. 평가원 기출 풀고 수능 기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3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 자, 수학의 수준별 책자가 나왔네요. 이제 학년별로 책자는 뭐 선행 개념 중시를 했으면 학년별 문제는 뭐 심화까지 학습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기초를 중 1, 2, 3을 쭉 풉니다. 중 1, 2, 3. 기초를 풀고 끝났으면 뭐 1, 2, 3이면 기초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1, 2, 3 풀고 심화 그 다음에 뭐 유형을 기초를 1, 2, 3 풀고 유형을 1, 2, 3 풀고 그 다음에 심화를 1, 2, 3 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1, 2, 3 풀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문제를 또 풀고 이렇게 하죠. 저는 이런 방법식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 단원으로 이렇게 기출 유형 시바 기출 1학년과 이렇게 쭉 푸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횡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기출 문제의 상위 난이도로 집중 해결하고요. 수포자의 경우에는 제가 그랬죠. 수학 교과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거를 반복해서 교과서를 서너 번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를 고1 부분을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걸리죠. 뭐 고1 거 나갈 때도 고1의 심화 응용 정도는 뭐 엄청 다르게 다르죠.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 수완이니까 고1 거가 수학의 뭐 80%를 차지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고1 거는 뭐 30번에서 50번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공통책자. 중학교 학생 공식이나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공식 개념 노트 수학 권합니다. 공식 개념 노트가 하나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하고, 이게 필요 없으면 무조건 1등급이죠. 수학 개념 요약이나 수학 사전, 공식집,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노트로 만들어야 된다. 1등급. 수학 1등급, 공식 개념 노트 만들어라. 다풍 문제집 뭐 일정 기간마다 막 쭉쭉 읽어보는데 이게 수학 독서라고 저는 그러는데 수학 독서 다풍 문제집에 뭐 1번, 2번, 3번에 여기에 이 수학의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것만 쭈루룩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권합니다. 작품 문제집에 수학의 핵심 키워드를 정하라. 이거를 다 키워드를 모아서 이 공식 노트에다 추가로 정리해라. 엄청나게 좋습니다. 추가 정리해라. 자, 그 다음에 언어는요. 언어. 국어는 중학생 신입생 대비 교재나 고등학생 신입생 대비 교재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 이론이 탄탄하게 많이 써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어책이 없어요. 현재. 옛날에 한세국어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이 기본 이론에다가 심화 부분 추가로 정리를 하고 그죠? 문학 갈래별 특정이나 문법, 화법, 독서에 대한 기본 이론 이게 안 되면 제 카페에 이렇게 뭐 요점 정리된 것도 있는데 기본 이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노트화 시켜서 기본 이론 책자 기본 이론 책자 아 이거 기본 이론 책자 이거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친구하고 같이 기본이론 책자를 정해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나 평가원 문제 그죠? 해설서나 동영상을 뭐 해서 읽어보고 이게 다 풀고 공부하고 한 다음에 찍어서 어떤 부분만 딱 봐야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평가원에 대해서 보면 출제 원리나 아마 출제 원리나 출제 방식의 분석해둔 파일 같은 거 있는데 이거 꼭 정독하시길 권하는데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그 분석해놓은 거, 평가원에서 내보낸 거, 분석법 해설한 거 꼭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자, 다음 내신 참고서, 교육방송 지문, 뭐 18종 통합 교과서 참고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뭐 신문 읽듯이 쭈루룩 배경식 하듯이 책 읽고 싶을 때 읽는 거예요. 자, 탐구 교재는 단거나 해야 되겠죠. 하나로 단거나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탐구학습 하면 뭐 사회도 뭐 많고 사회 종류 과목도 많아요. 뭐 경제, 뭐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법, 아, 또 뭐 있죠. 뭐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부터 해갖고 뭐 아, 그다음에 뭐 물화 생지인데 이거는 2까지 또 있으니까 단순하죠.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사탐이. 근데 이제 한 권의 참고서를 흐름으로 잡고 뭐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와 관련된 참고서를 흐름으로 받고 기본을 마스터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거를 여기다 체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참고서에다 색깔로 형광펜으로 기출문제 표시해라. 형광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기출문제와 관을 염두에 두면서 요약책을 만들어야죠.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요약책. 요약책이 없으면 핵심 유형이나 뭐 상세 요점 정리된 거에다가 추가로 정리를 하셔야죠. 추가로 정리하고 오답이 발생하면 이 오답 노트에다가 계속 정리를 합니다. 자, 교재를 사시는 것도 중요한데 교재 보시면 교재 구조와 활용법 책 앞에 나와요. 목차하고 교재 활용법 뭐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본 교재 목차 활용법 이게 꼭 선생님들도 이거 수업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목차에다가 프린트를 사이사이에다 끼워놓고 목차를 재구성해요. 프린트와 기본 이 책자 활용법을. 그래서 새로운 목차를 짜면 이게 수업안이 되겠죠. 수업안. 근데 이렇게 학생들도 이 목차에다가 수업 설계를 하면서 프린트나 교과서 이런 걸 삽입해갖고 내가 수업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부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책자에 목차 플러스 프린트 플러스 부교재 플러스 뭐 문제풀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공부 계획 짤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 부교재는 교재 활용법을 보시면 그 이 교재의 보완점 뭐 언급 뭐 이런 거 듣고 뭐 하면 강조하시는 부분 보면 뭐 교과서라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해설의 구조를 분석하시는데 해설을 가사를 이렇게 해설이 책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거는 그죠 일반적인 책, 해설은 이 출판사에 독립된 구책 이렇게 책이 두 권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설 다시 공부하신다고 해설 방식을 보고 해설 서술 방식이나 구조 학습 방법이나 뭐 이렇게 보고 해설에 추가되는 보충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철저하게 분석하시면 이 책의 액기스를 마지막으로 짜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 교재의 범위도 확장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떠 있거든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 할 때 이 범위가 아닌 것들 중에서 풀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범위를 늘려서 2등급을 넘어가지 않으면 범위 생각하지 않고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수능에서 3개년 출제 지문이나 내용은 이거는 어떻게까지 해줘야 되냐면 3개년 풀리면 1번에 뭐 나왔고 2번에 뭐 나왔고 3번에 뭐 나왔고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3개년은. 3개년은 통째로 이렇게 외우다 보면 이거부터 하시는 거죠.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를 이거부터 해야지 이 나머지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런 유형에 맞게 1번 유형에 맞게 2번 유형에 맞게 3번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하세요. 3개년을 외우세요. 몇 번에 뭐 나오는지. 최근 기출문제 확인하고 목차에서 이거 공부 빼야죠. 왜 그러냐면 이거 이 작품 최근 3년 동안 나온 건 안 나와요. 3년 전에 나온 건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최근 3년 전에 나온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어 있는지 유형의 특성, 어느 범위인지 유형의 특성과 범위 어떤 범위인지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특성, 구조가 뭔지 뭐 배경 이론이 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죠. 자, 교재. 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제 교재 편집해서 만드는 거. 편집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설명을 전체적으로 저기 수업에 따라서 압축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면 학생 수준도 고려하니까. 학생 속도에 맞춰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려고. 반면에 시중 교재는 뭐, 기본에 충실하고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시중 교재가 수학 같은 경우에 뭐 한 7단계로 나눈다면. 이 교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류하고 편집하고 시간이 없죠. 그 강의 순서에 맞춰서 수준에.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시간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일정 등급에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학생이면 1등급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양 공부한 분량하고 성적은 정비례하고 속도하고 성적은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속도, 양은 성적과 성적. 자, 편집 설계 원칙은 출제 유형을 어느 정도 기출문제 유형을 맞춰야 되고 강의 집단의 수준과 맞춰야 되고 다른 교재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죠. 그래야 이 자기 편집 교재가 끝난 다음에 다른 교재를 보완해서 학생이 뭐 공부를 하죠. 어쨌든 교재 선택과 학생의 능력으로 쳤을 때 교재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학생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에 맞는 교재가 있다는 거죠. 교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가 그 다음 단계 나갈 때의 속도를 줄이죠. 교재 선택 능력이 없으면 하나의 교재를 반복해서 봐야죠. 근데 이렇게 교과서만 막 계속 반복한다고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만 봤을 때 피크치는 2등급. 뭐 심화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화 문제. 왜? 변별력을 위해서 심화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풀지 않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쉬운 교재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2등급까지 교재, 필요한 교재 양을 다 푸는 시간하고, 1등급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 푸는 시간하고 치면, 이게 10시간이 들면, 이거는 100시간이 됩니다. 자, 다시요. 뭐, 3등급까지 되는 교재를 푸는 시간하고, 3등급에서 2등급까지 푸는 시간으로 쳤을 때, 이게 뭐 3배에서 5배 시간 더 걸립니다. 이 전체보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점수나 등급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정말 내가 2등급이나 1등급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이거 악독하게 미안합니다. 강하게 독한 마음을 갖고 이거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빠르게. 그래야 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8대2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80% 공부하면 20% 놀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8대2죠. 이렇게 되면 2배 8입니다. 여기까지 3등급까지 맞는데 걸리는 시간 2,
나중에 1등급, 1등급 만점 맞는 시간 8입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교재 진행의 시간당 효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당 효율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교재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결국, 어떤 범위를 해결하면서 교재를 나가고 보는데, 시간당 시험 문제 수만큼, 이게 대원칙입니다. 시간당, 시험 시간에 보는 시간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안 올라요. 그럼 시험 공부는 뭐냐? 시험 시간에, 시험, 뭐, 예를 들어 40분에 25문제 풀든지 30문제 풀면, 그죠? 40분에 30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 내가 80점이면 80점 수준의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80% 이상 맞출 수 있는. 자, 어떤 학생이 그래요. 한 시간에 네 문제를 풀고, 아, 공부 잘했다. 시험 점수 안 오릅니다. 왜? 시험 시간에 네 문제만 풀 거예요. 시험 시간에. 자,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시려면 시험 시간에 푸는 문제만큼 풀어라. 이게 꼭 염두에 두고, 수업 시간도 그런데. 시험 시간에 풀을 개념만큼, 수치만큼 빠르게 설명하고 빠르게 접근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재 반복과 새 교재를 보면 교과서는 반복할수록 기본서는 반복할수록 다음 시간에는 짧아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폭발적으로 다질수록 폭발적으로 빨라진다. 뒷교재가 너무 늦어지면 앞교재를 다시 봐야 돼요. 뒷교재가 문제집이면 그러니까 한 교재를 푸는데 여기에서 여기 풀었더니 세 달이 지나면 이거 다 까먹습니다. 빠른 속도로 푸셔야 되고 문제집의 오답을 앞에 기본벗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다양한 교재들 서로 학습해서 보완관계에 이제 터득을 해야죠. 한 권이 아니라 뭐 고1이라면 최소한 5권의 수학책을 이게 수학을 이 진도를 나갔으면 그날 최소한 5권의 수학책에 있는 진도 문제를 다 풀어야 100점 가까이 맞출 수 있습니다. 수학 점수도. 고3 교재 단상. 기본적으로 국영수 탐구 이 과목 역사까지 6과목이거든요. 6과목. 오, 인터넷 교재가 한 달에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6과목에 두 번씩.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는 두 달에 한 권. 두 달에 한 교재. 두 달에 한 권. 오, 그러면 두 달에 한 거니까 6개월이면. 그러네. 학교 다닐 때 방학 빼고. 그럼 네 달에 24번. 그쵸? 뭐, 기출문제, 각 과목 기출문제, 평가문제 합치면 32권, 더불어 기본서 평균 4권 정도 해갖고 40권. 그러니까 1년에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게 40권입니다, 고3 학생들. 자, 40권이면 한 달에 4권입니다, 한 달에 4권. 한 달에 4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다 봐야,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을 다 못 보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터무니없죠.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 푸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 푸는 연습을 중학교 때쯤에 언제 하지 않으면, 총정리를 풀면서 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쯤에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속도를 떠나가지 못합니다. 속도, 공부하는 속도, 기본을 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 모자라요. 그러니까 중등이나 고등에서 관건은 속도입니다. 속도. 반복 정리를 해야 돼도 속도고. 한번 교재를 빠르게 보고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면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속도를 높이면서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 첫자가 있는데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야 체크하면서 속도 있게 빠르게 봐야 뭐가 가능해요? 반복이 가능합니다. 반복 어떻게 반복? 반복 비부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이 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모자란데 반복도 해야 돼요. 이런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 동아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문제집이 있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반복해야 되고 왜 반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걸 알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얼만큼 봐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수학책 몇 권 풀고 국어책 몇 권 풀고 공부 다 했는 줄 알고 라고 하니까 이런 걸 찍어드릴 겁니다. 교재 최적화해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빠르게 습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적화된 교재는 자신의 정리 추가 반복 반복 추가 정리하는 노트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적화된 거는 뭐라고요? 자기의 노트밖에 없다. 내가 정리하는 내가 해야 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거 외에도 모의고사 시험지 선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갖고 뭐 교재를 볼때 교재를 보는 체크법, 교재를 선택했을 때그 교재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겹쳐서 풀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교재를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느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초등 때 이만큼 양이면, 1이면, 중등 때는 15, 10, 10, 15? 많이 공부하는 애는 15, 20이 되고, 10이 최소한 10이 되고, 고등 때는 그게 100이 된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교재를 빠르게 풀고, 빠르게 정리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하는 방법을 배워야 이걸 하고, 이 100이 되지만 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복한 거니까. 교과서 한번 반복, 교과서 반복, 자습서 반복, 평가 문제집 반복, 참고서 반복, 기본서 반복, 그 다음에 뭐 기출 문제 반복, 그 다음에 뭐 심화 문제 반복, 자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거 아세요? 쫄 필요가 없다는 게 속도가. 이렇게 처음에 한자를 예를 들어서 한자 100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1시간에 걸립니다. 자, 300문제가 1시간 걸립니다. 3000문제가 1시간 걸립니다. 3시간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책장에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있는 답 아는 거딱 하잖아요. 나중에 다 외워갖고 여기서는 그냥 답만 찍어요. 지겹대요. 읽는 속도 문제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시간이 걸리면, 그죠? 요거에, 여기서 세 권의 책을 풀었으면, 여기서는 9권의 책을 풀수 있고, 여기서는 27권의 책을 풀수 있는데, 그런데 27권은 안 되죠. 왜?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똑같이 9권. 여기서도, 그죠? 9권을 풀수 있는데, 요것도 다시 반복해서 좀 참고해서 보니까 똑같이 6권. 그러면 3, 6, 9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빨라진다니까요. 이게 한달 걸리면 이것도 한 달, 이것도 한 달.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고3 애가 전국 모의고사 한두 개 틀리는 애, 그 경우에 하루에 문제집 2권 풉니다. 고3 수준권을 2권. 뭐 1등급 확실히 거의 되는 애는 무리하면 하루에 한권 풉니다. 그죠? 문제를 한권 풀고 두권 풀고. 그런데 이한 권을 보통 뭐 3등급, 5등급, 3등급에서 5등급 애들은 이한한 권을 한 달에 풀죠. 한 달. 한 달. 한 달과 하루. 자, 30배입니다. 30배. 30배. 인간의 능력은 30배가 아니라 100배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공부하셔야 돼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반복해서 풀수 있는가? 반복을 해보세요. 반복을 하다 보면 터득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합니다.